주말 내내 한진그룹 일가의 다툼이 화제입니다. 한 그룹의 집안 싸움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게 이례적인 일이라서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깨진 유리창과 박살난 화병조각, 그리고 팔에 난 상처. 대기업 총수 일가 모자의 대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쉬쉬하기 마련인 집안 내 소동이 고스란히 외부로 알려진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사진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결국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적극적으로 아들의 반기를 들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혜나 전 부사장이 그린 거라든지 싸운 거를 언론에 노출시킨다는 것 자체가 좀 의도적이지 않았나. 조원태 회장하고 더 이상 협의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갔다. 재계 일각에선 지난달 이뤄진 한진그룹 인사가 잠재된 갈등을 촉발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연아 전 부사장의 복직이 불발된 데다 비상경영을 명분으로 조 전 부사장과 이 고문에 가까운 임원들이 다수 밀려났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명희 씨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재판을 함께 받은 조 전 부사장의 마음이 기울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한항공노조는 회사가 어렵다며 희망퇴직 신청까지 받는 상황에서 불거진 총수 일가의 다툼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악할 만한 일이고 밖으로 싸운 일뿐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경영을 해서 발생했던 것인데 본인들의 사죄나 본인들의 희생이 있었던 적이 없고.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총수 일가 중 한 명이라도 독자 행동을 한다면 18% 가까운 지분을 가진 행동주의 펀드 KCGI와의 합종 연횡으로 그룹 경영권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